지난 주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3만 명 발생을 했습니다. 작년 말에 가장 높을 때가 84만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다시 대유행이 시작됐다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상황이 만족할 만큼 개선이 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코로나19 관련 그리고 백신 관련해서 여러 사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화상으로 뵈니까 또좀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먼저 몇 가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한지 어떤지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게 좀 어느 해당 국가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단 면역 국가들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우려하는 만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백신의 접종률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좀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대유행에 대한 조짐이 좀 보이고 있지 않는가,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백신도 계속 접종을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백신 접종이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대표적인 좀 국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접종률이 높은 국가와 아닌 국가를 좀 비교해 보면 어쨌든 간에 이제 발병률 차이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확실하게 중증으로 가는 그런 이렇게 환자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차 접종했던 것들을 이제 중대부에서 발표를 좀 봤는데요. 한 76만 명이 한 4월 8일까지 접종을 1차적으로 했는데 거기에 뭐랄까 이렇게 발병률을 좀 보니까 아스트라라든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그런 10만 명에 6.6명 정도, 아니면 그 미접종자는 거의 80명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게 중증으로 가는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렇게 백신을 투여한 군 자체가 이렇게 면역이 좀 형성이 돼서 이렇게 코로나의 그러한 감염을 완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발생한 뉴스이기 때문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가 한국에 자회사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유럽과 미국에 편중돼 있었던 모더나의 생산 시스템 자체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그다음에 호주까지 해서 아시아 쪽으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는 좀 넘어오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모더나 백신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해당 주식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모더나의 한국 자회사,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판단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화이자라든가 뭐 전통적인 아스트라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국내에 법인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모더나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바이오벤처이기 때문에 각그 현지에 그러한 법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과정에서 수입 허가를 받으려면 현지에 법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허가와 유통을 이제 다른 나라들 모더나의 케이스들을 보게 되면 주로 원료는 스위스의 론자에서 공급을 받고, 그리고 또 해당의 그 주로 유럽과 미국인데요, 북미 쪽인데 그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CMO 형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모더나가 CMO의 그런 그 형태를 갖추려면 갖추는 국가들을 이렇게 국가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랄까요, 저기 그어 해당 국가에 법인을 좀 설립을 해서 유통과 그 다음에 그 허가를 대행하는 그런 국가에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과 미국의 한 8개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는 호주나 일본, 한국 이렇게 법인을 설립해서 허가와 유통, 아마 그렇게 되면은 아마도 이제 국내에 관련된 생산 능력이 있는 그런 그 기업을 대상으로 CMO에 대한 개혁, 계약 또는 이제 생산, 뭐 이런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더나 말고도 또 국내 제약사들이 8월 달서부터 해외 제약사에
코로나19 백신을 생산하기로 했고 그 안에 보면 또 뭐 러시아 백신도 있고 뭐 이런 형태인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선은 이제 러시아 백신 그게 이제 휴원스 컨소시엄으로 해서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프리스티바이오가 이제 5성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개 정도의 그런 기업들이 컨소시엄으로 러시아 백신을 생산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또 빠르면 8월 정도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이렇게 다른 그런 기존에 있는 백신을 생산하기 위한 글로벌 기업과 협상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언급했던 모더나의 기업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이 뭐 최근에 이제 혈전으로 이슈되는 아스트라나 그다음에 얀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혈전의 이슈가 돼서 굉장히 백신 접종에 대해서 이제 우려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존의 DNA 방식, RNA 방식이죠. RNA 방식의 화이자라든가 모더나의 백신을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7월 달까지 전량 뭐 미국을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정부나 우리 기업들 앞으로 이제 11월 달에 집단 면역을 목표로 했을 때 그런 글로벌 기업과의 그런 위탁 생산에 대한 노력과 시도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얀센을 말씀하셔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어서 얀센도 지금 혈전 논란이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백신을 계속 그 접종을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얀센 백신을 중단하는 거는 아니고 취소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일단 중단시켜 놓은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얀센 네네. 백신은 지금 어떤 상태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이렇게 혈전의 이슈는 이제 여러 가지 백신의 플랫폼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스트라나 얀센 백신은 아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아스트라가 이미 이제 혈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얀센은 사실은 원샷을 접종을 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이제 미국에서 지금 현재 6명 정도가 혈전이 발생이 됐고, 거기에 특히 이제 6명 모두 여성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뭐 이에 대한 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거기에 그 생산 이미 그 구매 계약에 대한 부분들은 뭐 계속 가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접종 여부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와 함께 이렇게 판단하겠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파우치 수상도 언급을 했지만은 이 백신이 지금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이렇게 백신에 대한 수요에 대한 우려를 좀 부식시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FDA나 CDC 거기에서 한 22일경에 재소집을 통해서 다시 재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일부 이제 그런 혈전에 대한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국가적인 상황을 볼 때 왜 우리는 또 백신의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 뭐 신중하게 접근할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미국 모더나가 자국 내에 먼저 아무튼 공급하겠다 이런 그 원칙을 이제 그 재확인을 했고요. 거기에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얀센도 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까지 안정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백신 수급에 대한 그 계획도 원래 그 계획했던 거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과연 집단 면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상당히 많이 생기는 상태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총 7,900만 명의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지만은 최근에 얀센과 아스트라에 대한 이슈, 그리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하면은 이제 3차 접종까지도 소위 부스터샷이라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이게 백신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상반기 물량 확보된 게 한 900만 명 정도의 그런 백신을 확보했다라고 하는데, 실적으로 이제
당초 정부에서는 상반기에 1,200만 명 정도 접종을 할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11월 달에 즉 9월 달에 접종을 70%를 완료를 하고 11월 달에 집단 면역이라는 부분이 사실상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녹십자하고 녹십자 레셀이 공동투자에서 만든 미국의 자회사 있지 않습니까? 아티바가 네네. 지금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상장 네네. 가능성 어떻게 지금 보시고 있습니까? 앞으로의 그런 트렌드 자체는 신약 개발에 있어서의 셀과 진을 이용한 그런 치료제가 유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기존에 이제 T세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했었던 부분인데 또한 강력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많고 그보다 조금 마일드한 형태가 NK세포라고 합니다. 뭐 이런 NK세포를 주로 응용을 해서 혈액암과 고형암을 치료하는 바이오벤처인데요. 지금 현재 녹십자와 녹십자 랩셀에서 지분을 한 28%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기업이 기존에 이제 MSD에 거의 그 2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도 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기술적으로 이제 검증을 받았던 기업이고, 그리고 이제 실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IPO를 하면은 평균적으로 한 3천억 정도가 이제 자본이 모인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유럽 기업들도 작년에 한 9개 중에 8개를 이런 나스닥에 상장할 정도로 굉장히 지배한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생각에는 이제 대규모의 MSD의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과 함께 그다음에 최근 핫한 NK셀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상 IPO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연구원 원장이었습니다.